성아님 팔찌 깎은 거 봤는데 형 엄청 긁히겠더라. 아이 성아 어차피 새벽에 나 새벽에 광고 방송하는데 와가지고 거기서 팔찌 비팅 하고 갔어. 어 성아 아이. 형 팔찌 언제 깎으려고? 너무 천천히 하는 거 아니야? 팔찌? 아 또 쟤 뭐 깎았는데. 아 나 씨 일단 얼마 썼는데 왜 일단 안 봤는데 얼마 썼어? 40만? 아씨 아이 꼴보기 싫어 씨. 으유 진짜 또 싸게 했어 또. 오늘 팔찌 깡 하냐고요? 아이 좀 견적 좀 봐봤는데 너무 비싸가지고요. 아이 성아 옵션이 좋긴 한데요. 성아 팔찌가 좋습니다. 좋은데 솔직히 근데 아직 인정할 때는 아닙니다. 아이 특성압 수바 170 되냐 저거. 아직은 인정 안 할게요. 어차피 쟤 내가 안 긁고 쟤가 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중에 갈아엎어. 한순간이야 저거. 아 오늘 내가 공지 해놨지만 6시 반 전에 오려고 했어. 원래 조금이라도 빨리 와서 좀 하려고 했는데 아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더라. 그러니까 눈은 떴는데 손목이 아작나가지고 지금 손목이 너무 아파. 손목이 이거 최근에 내가 한 캐릭이 지금 특신창수라고 수라 이거 얘네여가지고 손목이 아작날 것 같아. 얘네가 좀 바쁜 캐릭이거든. 손가락이 새미끼공하고 어깨가 망가졌다고? 야 수바 무슨 작업도구들이 왜 이 모양이냐. 아 무슨 50견이야 씨. 형 손목 보호대라도 끼고 하자구요. 손가락은 방법이 없다. 손목 보호대를 좀 껴봤는데 방송할 때 무슨 불편해가지고 식구 표상 기술스카요? 너가 많이 하면 되겠네요. 자 일단은 요거 먼저 좀 하고. 아 미친 수바 어떻게 게임을 로스트아크는 하루에 한 10시간 12시간씩 하는데 휴게는 안 빠지냐. 신기한 게임이다 이거. 게임은 분명히 오래 하는데 뭔가 아 초각 여기서 쓰면 돼. 보통 여기서 써 보통. 처음에 경각승기 쓰고 뒤에서 초각 쓰면 돼서. 어 쉣 또 감죠. 아 이러면 초가 못 쓰잖아. 제발 좀 얌전히 좀 있어. 수고하셨습니다. 초각성 쓸 때 진짜 못생겼어요. 넌 그냥 있어도 못생겼어. 반갑습니다 형님.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.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. 아 뭐야 저거 캡틴잭님이야? 진짜 메갈이 없네 진짜. 와 이다의 게임 방송이다. 사인해주세요. 적응 안 되네 저거. TTS요? 저거 등록은 할 수 있어. 그 투네이션에 등록은 가능하거든? 근데 그거 할 거면은 내가 컴퓨터 앞에서 몇 시간 내 목소리를 녹음을 해야 돼. 귀찮아서 안 했어. 홍승호는 빠른 시일 내로 TTS를 제공하라. 제공하라. 벼락낭낙 슛으로 고배하고 싶어. 안 해. 난 안 해. 이다님 성아님 역대급 팔찌 뽑은 거 보셨나요? 정말 좋죠? 아우 그냥 오늘 방송 키자마자 이다님 로아전 클리어한 거 봤나요? 이다님 캡틴제 목소리 들어보세요. 이다님 팔찌 성아 보셨나요? 막 아유 그냥 씨 그래 봤어 그냥 아주 그냥 정신 나가겠네 그냥. 뽑으면 카톡 해라 JAEHAK. 씨 배도님 목소리는 왜 나오냐 또. 이거 하나 더 열어도 되겠다. 아 이건 1호르네 수바. 오. 랭크를 올려버렸네? 뭐 하시는 거죠? 몰라. 오 씨든 개사기 쳐버렸네. 아니 팔찌는 난하고 뭐하는 거임 지금? 저거 사기쳐서 팔찌 안 뜸 이제. 아이 정승아 왔네. 아 가수 주의 팔라 했더니 골드가 6000골이네. 형님 숙제 뺄 시간입니다. 야 타요야 단열 보셨습니까?
야 여기 무슨 만남의 광장이냐 수바 비팅로부터 해가지고 무슨 지금 막 정신 나가버리겠네 오늘. 야 그래 타요야 자녀를 축하하고. 야 고생했다. 야 근데 마지막에 히든 왜 안 썼던 거야? 아 일부러 안 쓴 거야? 그래 잘했다. 근데 퍼클은 그렇게 하는 게 맞긴 해. 아니 근데 잘하던데? 아니 야 근데 잠깐만 수바 방에 랭커가 몇 명이야? 정성화 씨는 팔찌에 지금 타요는 쟤 지금 야 타요야 너 근데 이제 감당 가능하냐? 너 이제 건넜어. 너 이제 건넌 거야 이거. 이제 로스트아크 무료라고? 근데 하, 이게 참 이게 야 이 보석이 좀 작지 않냐 타요야 이거? 조금만 안 돼? 야 너 이거 나중에 빠질 수도 있어. 이거 작아가지고 이거 꽉 차야 되는데 이게. 디코 하자고? 디코 왜? 뭔 소리 하려고 또 쏘 맞아. 어 형님 어 목소리 왜 그래? 보석은 안 됩니다. 보석도 맞출 거예요 십몇 보석 언젠가. 야 너 어제 몇 시에 깼냐? 저 어제 한 8시인가 아침? 아침? 오늘? 아 네 형님 저 하는 거 보셨어요? 아 봤어. 저 실력 많이 늘었죠. 아 야 졸라 많이 늘었던데 근데? 그쵸 어. 이제 기상 잘하죠? 어 잘해. 잔여를 먹었잖아. 증명했잖아. 쿠션도 안 먹어요 저. 뭐 좀 뭐 억울했니? 왜 갑자기 하소연이야? 증명하고 싶었어. 야 이제 다음 레이드까지는 네. 좀 멀었으니까 천천히 해. 저랑 어. 프레이랑 얘기한 게 이제 연애비만 이제 되면 연애비 얼마인데? 나올 때마다 아 2000만원. 너랑 프레이 랭킹 1등인데 어. 저랑 프레이 둘이 랭킹 1등인데 슈퍼 못 굽고 익스프레스 달려있어. 야 너랑 프레이 합쳐서 지금 얼마 쓴 거야? 우리 한 2억 정도. 대가리 졸락해졌네. 야, 이제 천천히 해. 어, 악세도 싸질 거고 아마 팔찌 가지고 긁는 사람이 한 번씩 나타날 거야. 어 그거 막 팔찌 좋은데요? 저 정도면 팔찌 좋은데? 어 팔찌 좋다? 나쁘지 않네? 그런 의미에서 형님 혹시 지금 빠르게 카멘 혹시 가능할까요? 야 나 안 돼. 나 8시에 나 이관문 저기 가야 돼. 그러면은 에키드나 정도는 가능하지? 아니 그래 에키드나 정도는 가능하다. 빨리 가자. 아 나 그 말하려고 왔구나. 네 저 살 먹게 해야 돼서. 그러면은 내가 동캐로 갈 테니까 너 그 뭔 캐리 굴까? 펭수. 아 수바 쓰레기 캐리. 그러면 좀 고래 분들로 해서 아니 뭐 어차피 우와 너무 재밌어. 캐감 개쩔지? 네, 그 잔열 뜨니까. 그지, 그 맛이야. 솔직히 기사 잔열 빡세잖아요. 어. 근데 저 진짜 숨 안 쉬고 딜 넣었거든요. 그래 보이더라. 숨 뭐 준 줄 알았어. 캠 보는데 이번 레이드 보면 이제 앞으로 레이드가 더 거세질 것 같아. 이 다음 거 누구 나오려나요? 최악이 카멘이거든. 좋댔다. 카멘이 나오면 진짜 잣대는 거야. 에이, 근데 카제로스 내년 말이나 내후년이겠죠? 아, 내년이겠지. 카멘보다 어렵겠죠? 훨씬 어렵겠지. 8시 안에 무조건 깨야 된다. 네? 안 되면 저 버리셔도 됩니다. 아니야. 무조건. 누구 가요? 나 시참이야. 근데 청소린 캐스터님 알지? 아, 누님 하시는구나. 어, 누나 지금 구출하러 가. 누나 우와. 지금 1관문에서 갇혀있던 거 1관문에서는 꺼냈는데 지금 2관문에 다시 갇혔다 지금. 개미지옥이야 지금. 아, 로아 너무 재밌다. 아, 나도 재밌긴 한데 지금 이번 주 숙제 너무 못했다 지금. 잣됐다. 이번 주 숙제하면 개꿀인데 나 어제 카돈만 돌아가지고 30만 골 벌었잖아. 팔찌로? 어. 지금 캐릭터 늘리려고 하는데 돈 너무 많이 들겠죠? 야야 너 씨 적당해. 캐릭터 늘려서 뭐 골드 벌려고? 아니 로아 재밌잖아. 야야야 진짜 남 있고 좀만 아껴. 좀만 돈 아끼고. 아니 근데 이게 길을 늘리고 싶은 이유가 그거예요. 뭐? 유각이 너무 아까워. 그 파데를 하나 키우고 싶기는. 그건 그래. 그러면 겨울 되기 전에 지금 골드값 내려가니까 3천만 골드만 준비해.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? 그럼 결혼식을 올리는 게 낫지 않겠니? 와이프가 뭐라 안 해? 와이프 결혼식 말고 둘째 이야기하자. 둘째 머리 아파. 진짜 이번에 트라이 하면서 근육 찢었어. 잘하더라. 냉정하게 진짜 많이 늘었어. 나는 너 아기를 할 때만 해도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았는데 진짜 많이 늘었더라. 야 일격 죽음. 괜찮아. 한 번 또 가셨는데요? 너 때문에 충격받고 곧 죽으셨네. 나중에 카제로스 때 잘해보자. 그때는 저희 바짝 쫓아갑니다. 아 이번에도 바짝 쫓아왔어. 솔직히 저희가 일관을 먼저 깰 줄 알았어. 근데 그거 알아? 나도 그럴 줄 알았어. 저희가 먼저 깰 줄 알았지. 나도 너네가 먼저 깰 줄 알았어. 형 거의 못 뺐겠네요. 나 이제 하드 세 개밖에 안 했어. 그럼 죽이세요. 모든 걸 내려놓고 아니 솔직히 엔돌핀이네. 형님 저도 어제 했습니다. 축하 좀. 어 그래 축하한다. 조심. 여기 다 모여 포스트.
카멘이 나면 카멘 티저가 뜨면 너 네가 이제 대표로서 그냥 공대원들 데리고 회식도 좀 가고 뭐 모임도 자주 해 미리 그냥 약간 회식이긴 해요. 그래 못 떠나게 해. 정을 만들어야 돼 정. 정으로라도 같이 하게끔. 고생했다. 야 너 빨리 기상이 보석 좀 맞춰. 이제 너한테 빌려야 돼. 너 서버 루피형이었지? 빌려드릴게요. 어 아직은 빌릴 보석은 아니고 빨리 10렙을 맞춰. 10렙 찍으면은 바로 빌려드릴게요. 그래 언제 맞춘다고? 11일부터 빌려드릴게요. 형님 고생하셨습니다. 어 너도 다른 캐릭 보석 필요하면 말해. 네 바로 말할게요. 들어가. 네 됐어. 아 근데 좀 아이 성아도 수바 루피언이면 좋잖아. 주키니도 그렇고. 주키니 서버 어디였지? 아 걔 니나부지? 카제로스입니다. 너 카제로스야? 유. 안돼 캡틴 잭 어딨어? 안돼 잠깐만. 야 디카운 DM. 야 이거 보석 없으면 수바 오늘 힘들어 이거. 캡틴 잭님 TTS 하셨더라고요. 덕분에 제 옆에 안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. 저희 집에 님 있는 거 같거든요. 아이고 감사한 분들이 많네. 그런 의미로 보석 좀. 보석 좀 드리면 되나요? 흔쾌히 빌려드리겠습니다. 많이 좀 사용해 주세요. 예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치즈직 방제 캡틴잭 TTS 만관부. 와 이 정도면 보석 빌려줄 맛 나지. 아 고맙습니다. 성불하십시오. 아 감사합니다. 전룡쉐이 무기 강화를 하자고요? 야 수바 무기 강화 빨리 하자. 지금 와이프잖아 지금. 아까 30만 골 벌었다고 하셨는데 다 어디 갔나요? 그 어제의 바보탱이야. 나 100만 충전했다. 누나 오늘 이다님 소림 누나 위에 깨고 싶다고 무기 강화한다고 100만 원 현질했다고요? 그 이다님. 네네. 누나를 오늘 필이 깨줘야 된다고 현질이 100만 원이나 하면서 강화를 네.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근데 꼭 누나를 위한 건 아니에요. 그렇죠? 네네네네. 부담 갖지 마세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. 뭔가 네. 나를 방패막이 삼아 지금 얘가 뭔가 핑계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니야. 뭔가... 근데 말해 왜... 붙었어? 컷! 됐다고? 20강 뛰었어요. 저 어제까지 19강이었거든요. 네, 20강은 해야지. 그럼 무기 20강은 해야지. 누나 몇 강인데요? 20강이요. 내가 19강 그런 얘기 하겠어요? 맞긴 해. 현아! 잡았다! 이 게임 안 된다고요! 아 진짜 고생 많았어요 다들. 아 수고하셨다. 수고하셨어요. 이거 다 본캐 분들이시니까 저거 카르마의 잔영 이거 골드로 이야기하십시오. 필요하신 분은.